1번, 양의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자, 일단 10일 이하의 자연수 n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10일 이하의 자연수 n에 대하여 f(x)는 n-1부터 n까지 사이에선 다 연속이래요. 이 말은 어떠한 정수와 어떠한 정수 사이에는 그래프가 항상 연속으로 가고 있다 이 말이죠, 지금. 그래서 중간에 끊긴 지점 없다. 이제 해볼 거고. 자, 문제 잘 봐. n과 12가 서로 소가 아니면 자, 얘 우극항과 함수값이 같대요. 쌤이 대충 번호합시다. 대충 그냥 쌤이 요렇게 잡아봅시다. 자, 1, 2, 3, 4, 5, 6, 7, 8, 9, 10, 11 이렇게 있다 치자. 그리고 1일 때 함수값이 여기 있다 치고 2일 때 함수값이 여기 있다 치고 지금 그 값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문제에서는 연속이 되는 걸 묻는 거기 때문에 값은 중요하지 않아요. 자, 함수값이 다 여기 있다고 칩시다. 됐어요? 자, 이렇게 됐을 때 가 조건에서 따라서 가 조건 요 사이 이어는 거는 요 양끝값을 제외한 중간에 다 이어진다는 거예요. 일단은 그건 알고 있어야 되고. 잘 봐. 나 조건은 뭐냐면 12하고 서로소래요. 12는 소인수를 2하고 3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소가 아니라는 말은 n은 무조건 2하고 3의 배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인데 요 조건 정리할게요. 얘는 2 들어가고요. 3 들어가고 4 들어가고 6 들어가고 8 들어가고 9도 되고요. 10도 되고 뭐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이 말은 지금 무슨 말이냐? 2, 3, 4, 6, 8, 9, 10일 때는 우극한이랑 함수관이 같다. 그러니까 얘가 붙어서 간다는 거죠. 자, 봐봐. 내가 우극한일 때는 만약에 이렇게 간대, 그냥. 이렇게 간다. 자, 지금 2, 4, 2, 3, 4, 6, 8, 9, 10. 뭐 이렇게 갔다 칩시다. 당연히 이게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 붙을 수도 있죠. 맞지? 이 사이는 계속 갈 겁니다. 쌤 이을 건데 끝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쌤 중간에 끌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얘들은 이게 아니래. 그러면 어차피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속이 되는 걸 찾으라 했기 때문에 연속이 되지 않는 거는 이미 다른 거는 내가 잡아줄 이유도 없죠. 자, n이 소수이면 보세요. n이 소수이면 좌극한과 함수값이 같다. 자, 그러면 좌극한과 함수값이 같으려면 n은 소수이다. 그럼 아, 여기서 n은 뭐냐면 2 3, 5, 7, 11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면 2일 때는 자극한, 내가 함수값이 흰색으로 지정해놨어요. 지금 자극한과 뭐가 같다? 함수값이 같다. 됐나요? 또 3일 때도 자극한과 함수값이 같다. 5일 때도 자극한과 함수값이 같다. 쌤 이거 잘못 찍었죠? 맞나? 2, 3, 5, 7. 또 11이죠, 11. 자, 이렇게 된다고.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선생님이 크게 안 그려서 그런데 자, 지금 언급했는 건 함수값하고 좌극한 같은 지점을 잡아준 겁니다. 2, 3, 5, 7, 11로 빨간색으로 정리한 거죠.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게 이거였잖아. 얘는 무조건 요 사이에선 다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양쪽으로 둘 다 나와 있는 거는 붙여줘도 된다. 맞죠? 양쪽으로 둘 다 나와 있는 놈 붙여줘도 돼요. 이렇게. 이해됩니까? 양쪽으로 둘 다 나온 놈은 내가 붙여버렸어요. 당연히 이 지점은 모른다고. 이 지점은 문제에서 언급한 게 없기 때문에 만약에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겠죠. 무슨 말 이해되나요? 어차피 연속이 무엇만 찾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 n부터 n 플러스 1까지 연속이 된대요. 자, 2, 3에서 연속되죠. 맞죠? 3 안 되고 4, 5에서 연속되고요. 2, 4, 6, 7에서 연속되고요. 맞죠? 10, 11에서 연속되죠. 그래서 요 값을 다 더하라 했기 때문에 22가 답이 됩니다. 그래프 그래서 정리해도 보면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이 해석을 못하면 안 되죠. 우극한과 함수값이 같다. 뭐 좌극한과 함수값이 같다. 요 해석을 못하면 문제를 못 푸는 거고요. 되겠나요? 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2번, 양수 A와 다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어떤 GX를 만들었네요. 근데 이 G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내가 지금 알고 있어야 될 거는 자, 요거 정리할 거 조금 이따 해볼게요. 일단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GX가 1이다.
맞죠? 근데 gx가 뭐냐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gx는요 얘죠. x가 a일 때 gx는 4라 했고 x가 마이너스 a일 때 gx는 2인데 x가 a와 마이너스 a가 아닌 그러니까 무한대로 갈 때 gx는 이 그래프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요 내용을 내가 정리해보면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무한대로 갈 때는 x분의 gx가 되는데 요 gx는요 내가 바꿔 적을게요. 요 gx가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여기 집어넣어 버리면 분모는 늘어나겠네요. x, x제곱 마이너스 a제곱 그리고 위에는 fx 마이너스 x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요 값이 지금 뭐가 된다? 1 된다예요. 그럼 내가 알고 싶은 거는 뭐냐면 x가 무한대로 갔다. 근데 상수가 나왔다. 아 이거 분모 문제 차수가 같구나. 그것도 개수도 같구나. 이거예요. 자 요거 정리해보면 3차가 1x3제곱이잖아. 맞지? 그럼 얘도 뭔지 모르지만 1x3제곱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내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쌤 fx는요 x3제곱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예요. 3차 함수. 이해됩니까? 자 이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이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봐야 되는데 봐봐. x에 a 집어넣으면 안 된다잖아. 근데 내가 극한값을 구할 거니까 x에 a 집어넣으면 분모 0됩니다. 맞죠? 그러면 분자도 x에 a 집어넣으면 0돼야 돼요. 이 말은 x에 a 집어넣으면 분모 0되기 때문에 fa 빼기 a가 0이다. fa가 a로 나온다. 이 말이죠. 이해됩니까? 또 마찬가지. x에 마이너스 a 집어넣어도 뭐 된다? 0된다. 그럼 분자도 x에 마이너스 1 a 집어넣으면 0된다. 이거죠. 이해돼요? 그래서 쌤 이렇게 정리해볼게요. 자 귀찮으니까 fx-x를 잠시 그냥 뭐 hx라 잠시 놓고요. 그러니까 다시 hx 요거 놈이 hx야. 편하게 읽으면 hx에 a 집어넣으면 0된다 이 말이라고. 맞나? 아 이러니까 얘는 일단 a 집어넣으면 0돼야 돼. 그리고 마이너스 a 집어넣어도 0돼야 되죠. 그래서 x 플러스 a도 돼야 되고요. 맞나? 그 다음에 최고차인 개수가 1이기 때문에 여기 이거 적혔고 3차 함수기 때문에 덩어리 하나 더 생겨야 돼요. 얘는 뭔지 모르니까 그냥 쌤이 x 플러스 b라고 놓을게요. 그래서 hx라는 놈은 이렇게 나온대. 이해됩니까? 지금 형태가. 자 그 다음에 똑같이 정리하는데 x가 a 집어넣었을 때 극한값은 뭘로 나와야 돼요? 4가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얘가 연속이라고 했거든요. 지금 gx랑 전체 그래프가 연속이기 때문에 x가 a 때 4면 x가 a의 우극한일 때 좌극한일 때도 다 4가 나와야 돼. 결론적으로 gx 그러니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죠. 원래 gx라는데 쌤 바로 적을게요. x-a, x 플러스 a 분의 분자가 hx죠. hx는 얘거든요, 지금. 자, x-a, x 플러스 a, x 플러스 b인데 요 값은 뭐 나온다, 이거? 4 나온다, 이 말이야. 맞나요? 그래서 이거 약분하고 나면 a 더하기 b가 4구나가 돼버려요. 두 번째, 똑같이 정리할게요. 요것이 가지고 그대로 할게요. 이번에는 x가 만약에 마이너스 a라고 가정하자. 마이너스 a로 가니까 마이너스 a의 함수값이니까 극한값도 얼마 돼야 돼? 2 돼야 되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 a 집어넣으려고 보니까 약분되고 어차피 똑같은 것도 약분되고 여기만 남네. 요거 마이너스 a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얼마 나온다? 2 나온다. 이거 두 개 연립하면 두 개 다하면 6이죠. 그럼 bb가 6이니까 아 a는 얼마다? 1이고 b는 3이다. 요런 게 나와요. 아 내가 알아냈네요. 쌤, fx-x를 hx라 했는데 이 hx는 a에 1 집어넣으니까 x-1, x 플러스 1, x 플러스 3이 되고 이 fx라는 놈은 x-1, x 플러스 1, x 플러스 3에다가 x 하나 더 더한 케이스입니다. 이때 여기에 1부터 5까지 숫자 다 때려 넣어서 더하래요. 어차피 요거 따로 하면 되죠. 요거 1부터 5까지 더하면 얼마 나옵니까? 1부터 5까지. 여기는 쌤이 따로 계산하려고요. 요거 시그마 그냥 정리해보자. 쌤이 시그마 공식 안 씁니다. 계산할 수 있는 거 알고 그거는 뭐 큰 건 아니고요. 요거 해버리면 자 처음에 1 집어넣으면 0 되니까 치우고 2 집어넣으면요 1, 3, 5죠.
지금 이게 전부 다 이식 차이 나니까. 자, 1 곱하기 3 곱하기 5. 맞나? 두 번째 거. 2 집어넣으면요? 아, 3 집어넣으면 2 곱하기 4 곱하기 6. 3 집어넣어, 4 집어넣으면 3 곱하기 5 곱하기 7. 5 집어넣으면 4 곱하기 6 곱하기 8. 여기에다가 지금 다 더할 겁니다. 다 더하는데, 애초에 1 집어넣었을 때 1 나왔고, 여기는 2 나왔고. 미안. 1 집어넣었을 때는 뭐 나왔어? 0 나왔죠? 여기 1. 여기 0. 각각 1, 2, 3, 4, 5 집어넣은 겁니다. 2, 3, 4, 5. 이거 다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쌤이 뭐 계산 안 해줘도 되겠죠. 이거 더하고 이거 더하면 됩니다. 뭐 15. 하는 건 어렵지 않죠. 48. 35, 3, 105. 48, 4, 192. 더하기. 요거 더하면 1부터 5까지 더하면 얼마예요? 15입니까? 뭐 요거 더하라는 거예요. 요거 더하면 뭐 답 얼마 나오겠죠. 됐나요? 계산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3번. 두 실수의 AB에 대하여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라고 돼 있어요. 자, 가가 뭐예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범위 안에서는 함수가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나는요, 모든 실수에 대해요. 요게 지금 뭡니까? 얘는 주기를 2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주기에서는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나 1부터 3까지나 3부터 5까지나 그래프는 계속 똑같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범위가 나오더라도 우리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 범위에 있는 숫자로 만들어줄 수 있다 이거죠. 자, 기억 한번 볼게요. 자, A랑 B가 둘 다 2래요. 자, 기억 정리할게요. A가 2고요. B에 2 집어넣으면 fx는요, 얘는 2고 2-x 제곱돼요. 당연히 얘는 x가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고? 0까지고요. 얘는 0부터 1까지죠. 뭐 이거는 간단히 없네요. 뭐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럼 얘 그래프 대충 그려보면 뭐 자극한 우극한 뭐 0 집어넣으면 끝나는 문제인데 맞죠? 맞아요. 중간에 이게 다항함수고 이것도 다항함수죠. 상수함수, 이거 2차함수. 그러니까 요 지점, 특별한 0에서만 성립하는지 한번 보면 돼요. 그래서 0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나, 2 나오고 2 나오니까 성립합니다 해도 되겠지만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죠. 맞죠? 그래서 여기 2 집어넣으면 얘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요 요렇게 나온대요. 맞죠? 여기 색칠하고 여기 비워져 있고, 그 다음에 얘는 2차함수죠. 1 집어넣으면 1 나오니까 얘는 2차함수라서 여기 색칠하고 요런 식으로 곡선이 됩니다. 맞나요? 이해되겠죠? 그러면 얘는 봐, 얘는 요런 놈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요런 놈이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 자체는 연속은 안 해요.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연속이라 했기 때문에 요거는 맞는 말은 됩니다. 맞죠? 전체는 연속은 아니에요.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항상 그려보고 이해해라. 그래야 안 틀린다. 참고로 또 이런 모의고사 문제 유형의 형태는 디귿이 문제가 되지 뭐 기억과 니은은 보통 쉽게 나오죠. 자, 일단 한번 해볼게요. X가 2와 3에서 모두 연속이 된대. X가 2하고 3이라는 거를 굳이 2, 3으로 갈 필요는 없다. 뭘로 볼 수 있다? 2를 빼버리면 되죠. 0하고 1 이렇게 봐도 됩니다. 왜냐하면 자, 주기가 2이기 때문에 이거 다 2 빼도 돼요. X가 0일 때와 X가 1일 때로 봐도 된다 이 말이야. 맞나요? 자, 그럼 얘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내가 대략 그릴게요. 대략 그래프 그리면요 지금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마이너스 1, 1 봐봐. 여기에서는요 얘가 어딘지 몰라도 내가 A라고 가정하자. 어딘지 몰라도 A라고 가정하면 여기는 색칠하고 이렇게 색칠 안 된 케이스가 나오죠. 두 번째는 어딘지 몰라도 0 집어넣으면 B 나오잖아. 맞지? 맞아요? B가 나온다. 그러면 어차피 난 0, 1로 비교한다 했습니다. 0, 1로. B가 여기 있다 치자. 만약에 연속이라면 당연히 A, B가 같아야 되겠죠? 맞죠? 자,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맞나요? 지금 2차 함수기 때문에. 자, 생각해보면 알죠? 이거 숫자 대입해서 문자로 정리해줘도 되는데요. 봐봐. 얘가 이게 지금 반복되는 놈이거든. 맞나요? 아까 그래프 모양 비슷하죠?
왜? 일단 내가 첫 번째로 잡아준 거 얘에서 0에서 연속으로 잡아준 겁니다. 0과 1에서 둘 다 연속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 내가 0에서 연속이 되도록 잡아줬어요. 0에서 연속이 되도록 잡아주면요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 거 다시 그리면요 다시 이렇게 나옵니다. 맞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는 1에서는 연속이 될 수가 없어요. 만약 1에서 연속이 된다 그러면 0에서 연속이 안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요? 지금 얘가 무조건 이 0에서 이렇게가 내려가 버리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1에서 연속이 됐다는 말은 원래 이 그래프가 이렇게 들려 있다는 거겠죠? 이렇게? 맞지? 그럼 0에서 연속이 안 돼요. 여기 없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얘는 그래프의 해석만으로도 충분히 뭐 숫자 대입하고 이런 필요가 없는 거죠. 니은은 당연히 존재하지 않아요. 이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틀린 말입니다. 이거 됐나요? 자, 디귿 한번 볼게요. B가 2이고, 자, B가 2라고 가정했어요. 그럼 쌤이 요거 B를 바꿔놓을게요. 2로. 자, 2이고, 함수 fx 플러스 c의 절대값이에요. 자, 함수 fx 플러스 c의 절대값이, 자, 생각해봅시다. 내가 fx가 이거고, 여기 c를 더하면 여기 다 c를 더한 거죠. 맞지? 그리고 절대값 c우래요.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하고 0 사이에서의 범위는, a 더하기 c의 절대값이 됩니다. 맞나요?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얘는 2-x제곱의 절대값이죠. 쌤, 이렇게 바꾸자. 2-x제곱 플러스 c의 절대값이죠. 요 범위가 이렇게 나온다고요, 똑같이. 똑같이 나오는데, 보세요. 얘도 지금 연속이야. 다시, 주기함수에서 연속이 되려고 그러면, 양 끝은 당연히 같아야 되고, 중간의 것도 같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지금 잡아주는 건 뭐냐 하면, 쌤 계속 그래프로 언급하고 있지만 마이너스 1하고 1에서 나온 값이 뭐야 돼? 같아야 되고 0에서 값이 두 개 같아야 돼요. 쌤 말 이해되죠? 그럼 마이너스 1에서 그리고 1에서의 값을 비교해보면 되지. 첫 번째 내가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값은 뭐예요? a 더하기 c의 절대값이에요. 맞나요? 마이너스 1값. 굳이 따진다면 쌤이 여기 마이너스 1값 여기 정리해줄게요. 그리고 뭐도 같아야 된다. 1일 때의 값도 같아야 되죠. 1일 때의 값은 여기에 1 집어넣은 케이스거든요. 그럼 1 플러스 C가 되겠네요. 맞나요? 두 번째 또 뭐도 있냐면 0 집어넣었을 때 값이죠. 자, 0 집어넣었을 때의 값은 0 집어넣었을 때 값은 여기는 지금 미수가 X가 없기 때문에 그냥 A 더하기 C의 절대값이 같아야 돼요. 두 번째 여기에 0 집어넣은 값 2 더하기 C의 절대값이 같아야 된다고. 이 둘 다 0 집어넣은 케이스죠. 맞지? 이렇게 되는데 자, 둘 다 A 더하기 C의 절대값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실제로 얘들도 같을 거라고. 그러면 절대값 1 더하기 C의 값과 절대값 2 더하기 C의 값이 같다. 이렇게 돼버리고 얘 풀어버리면 둘 중에 한 군데만 플러스 마이너스 주면 되죠. 근데 얘가 플러스가 돼버리면요. CC가 없어지고 1이랑 2가 같다는 조건이 나옵니다. 맞죠? C가 없어지고 1이랑 2랑 같을 수가 없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밖에 안 되구나 라는 거 알고 있고요. 이왕하면 자 요건 마이너스입니다. 넘어가면 2C 되죠. 맞죠? 요건 마이너스이고 이거 넘어오면 마이너스 3 됩니다. 그럼 C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돼요. 맞지? C가 마이너스 3이 2분의 3이니까 여기 집어넣어보자. 됐나요? 자 어차피 상관없습니다. 이게 두 개 다 똑같기 때문에 어디에 집어넣어도 상관없어요. C에 마이너스 3 여기 집어넣으면 요 식으로 정리할게요. 그냥 절대값 a-2분의 3이랑 뭐랑 같다? 여기에 마이너스 2분의 3 집어넣으면 뭐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의 절대값이니까 2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얘가 2분의 1이 되려면 똑같이 뭐 a-2분의 3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 a는 얘 한 번 더하면 플러스에 플러스 2분의 3 하면 2 또는 얘가 마이너스였다면 플러스 2분의 3 하면 a는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맞죠? 그래서 C값은 마이너스 2분의 3으로 고정해야 되고 A가 2여도 되고 마이너스 1여도 된다 이거예요. 그때 문제에서 A-C의 최대값이거든요. 그러니까 A-C의 최대값은 제일 큰 놈에서 제일 작은 놈을 빼면 되죠. 근데 C는 고정이니까 맞죠? A가 커지면 되겠네. 그래서 A-C의 최대는 2에서 뭘 뺀 거야? 마이너스 2분의 3을 뺀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2분의 7이 되겠네요. 자, a-c의 최소값은 작은 거에서 빼면 되죠.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분의 3을 빼니까 얘는 2분의 1이 되나요? 얼마 되죠?
이거 쌤 틀린. 아 이거 플러스 1입니까? 아 플러스 1이네요. 미안. 이거 플러스 1이네요. 그럼 이게 2분의 5가 되나요? 됐나요? 이때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라 했기 때문에 답은 얼마 돼야 돼요? 2분의 12. 6이네요. 그러면 맞는 말이네요. 그래서 얘는 기억하고 디귿만 맞다. 그래프의 해석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봐놓을 수 있어야 되죠. 크게 어렵게 나온 건 아니에요. 어렵게 나온 건 아닌데 요런 내용 절대값이 있으면 절대값 그대로 씩 적어주면 돼요. 되겠죠? 미지수가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쌤이 절대값으로 정리하진 않았죠. 그래프로 그려서 보여주진 않았어요. 되겠나요?